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밥은 이제 저도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라면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집밥이 먹고 싶은데 부산 내려갈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요리를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래도 요리할 시간도 있어요. 아이고, 아니 그럼 다니엘이 착해라. 아니 그럼 다니엘이 할 줄 아는 요리 중에서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저는 그 소고기 뭇국을 좀 잘 끓입니다. 소고기 뭇국을 맛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 네. 우리 나이에 끓이는 건데. 어?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레시피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그 소고기 그 부위가 있잖아요. 국거리용 부위를 먼저. 네. 아이고 착해. 먼저 국거리도 양지가 좋아. 네 맞아요. 양지살에다가 이제 무 먼저 썰어놓고 좀 찬물에 담가놓은 다음에 그다음 고기 넣고 볶으면서 제가 이거를 계속 고민했는데 원래 국을 끓이면서 다진 마늘을 넣더라고요 레시피가. 근데 마늘 향이 너무 많이 나고 씹히는 게 좀 별로였어가지고 제가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옆에서 따로 볶았어요 그냥. 따로 볶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보니까 좀 더 뭔가 단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설탕을 안 넣어도 볶으면 단맛이 나요? 네네. 아우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해먹고 뭐 좀 매운 거 땡기는 날에는 그냥 소고기 뭇국을 맵게 경상도식으로. 그래. 경상도식으로. 아이고 잘하네.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네 감사합니다. 소주나물 넣어도 좋죠. 아 네 맞아요. 요새 애기다. 애기 지금도 귀여워. 아 네 감사합니다. 애기 새끼야 애기 새끼. 애기 새끼라고? 애기 새끼라고. 애기 새끼예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뭐 애기니까 애기 새끼. 애기 새끼. 애기 새끼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마음에 든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엽네, 애기 새끼.